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 조계사에는 송구 영신법회를 열어 묵은 해를 떨쳐내고 밝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타종을 하며 새해는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2019년을 보내기 아쉬운 듯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지만 법당 안에는 불자들의 정진 열기로 뜨겁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선 기해년 한 해 동안 즐겁고 뜻깊었던 순간들이 흘러나오고 마음속 추억으로 간직합니다. 초에 불을 밝혀 탑돌이 정근을 하고 모든 일이 원만 성취되기를 바라납니다. 서울 조계사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법회를 열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과 불자들이 한데 모여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경자년 새해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피로 이루어지는 희망차고 건강한 새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자정이 되자 웅장한 타종 소리가 경례를 가득 메웁니다. 묵은 해는 뒤로 하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는 순간입니다. 저마다의 바람을 타종 소리에 실어보내고 지난해 아쉽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떨쳐버립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또 시간 내서 여행 좀 다니고 싶어요. 남편하고. 가족이 건강하고요. 다 나라의 경제도 안정되게 해주시고 또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저마다의 바람은 다르지만 새해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힘찬 타종 소리가 2020년 경자년 새해 출발을 알렸습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타종을 하며 밝은 새해를 희망하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